안녕하세요, 안경맨투입니다. 오늘은 짝눈, 양쪽 시력 차이가 많은 시력 교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양쪽의 얼굴이 서로 똑같지 않거나 또는 손바닥의 크기, 손바닥 길이가 같지 않은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가끔씩은 양쪽이 대칭이시거나 길이나 크기가 같은 분들이 계시긴 하시지만요. 그렇다면 양쪽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시력 교정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선천적으로 시력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백내장 수술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을 수술하는 케이스에서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는 자세가 무언가를 집중하거나 눈을 사용하는 시간에 옆으로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보는 습관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시력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눈 안에 안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시력의 차이가 있어서 양쪽이 어느 쪽이 잘 보이고 어느 쪽이 덜 보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한쪽 눈만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다른 쪽 시력이 떨어졌는지 안 보이는지 덜 보이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시력, 보통 이제 짝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시력 교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시력 차이만 있는 경우라면 양쪽 시력 차이가 비슷하게 맞추어지도록 하면서 시력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체크 후에 시력 교정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력 차이도 많지만 잘 보이지 않은 쪽 눈 방향이 잘 보이는 방향과 같지 않아서 다른 방향을 보게 되어서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 초점 방향을 일치시키면서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도수만 잡고 올리고 내리고만 한다면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약시 시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염두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 질환, 녹내장, 백내장 또는 망막상의 어떤 질환이 있어서 시력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 시력이 어느 정도까지 잘 나오는지 또 시야 범위는 어떤지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시력표를 보게 됐을 때 0.8, 0.9, 1.0이 그 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아니죠. 네. 눈의 생리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 질환 때문에 한쪽 교정 시력이 0.6, 0.5까지밖에 안 나온 경우가 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다른 쪽 시력을 너무 잘 보이게 한다면 시야 불균형 때문에 어지러움, 편두통 또는 바닥을 보게 됐을 때 거리감 이상 등등으로 불편한 시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지럽지 않으면서 맨 눈보다 안정감 있고 맑은 시야를 위해서 교정 시력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덜 보이는 쪽이 조금씩 교정 시력이 더 잘 나오게 된다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교정 시력을 한 계단, 한 계단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시야 만족도나 시력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양쪽에 시력 차이가 많은 경우에 만약에 안경을 맞추게 된다면 안경테나 네. 안경렌즈의 선택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테의 피팅입니다. 피팅. 네. 좋은 안경렌즈 또는 멋진 안경테를 내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착용자마다 다른 얼굴형의 안경테의 높이
간격, 그리고 귀 높이, 네. 얼굴에 맞는 기울기, 옆머리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안경테를 세팅하게 되는데요. 네. 그 후에 실제 안경테를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눈 초점의 위치가 안경의 한 가운데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네. 섬세하게 세팅하여야만 저희가 정확한 안경테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네. 아니면 카메라로 어떠한 것을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초점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흐려 보이거나 번져 보이는 것들은 다들 어떤 느낌인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맞죠. 그랬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 안경을 사용하실 때에는 광학적으로 망막, 수정체, 각막, 안경 초점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만 눈 피로감이 줄어들게 되고 오랜 시간 맑게 선명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짝눈이라고 판단되거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눈이 편하고 또 맑은 시야를 전달드리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 생활의 질을 높여드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죠. 저희는 서울, 관악구,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우측 건물에 있는 스타안경원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다양한 시력적인 불편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눈 초점 위치를 또 측정하여서 더 맑고 깨끗한 시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짝눈 시력을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눈 피로는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가까운 데서 더 정밀하게 안경사 또는 안과에서 체크를 해서 가까운 데 또 멀리를 수월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업무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학생 경우에는 책도 오랜 시간 동안 봐야 될 텐데 양쪽 시야가 균형이 잘 맞았을 때가 한쪽만 잘 보일 때보다 집중도나 아니면 눈의 피로가 훨씬 적고 오랜 시간 맑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테스트에서 나와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 사회생활에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모든 분들께 시야 균형을 잘 맞춰 가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